어머니는 항상 생각... 레퍼토리가 똑같아. 이게 말하다 보면은 내가 새어머니야 그러냐, 친어머 아니면 그러냐 그만 하시니까 내가 말을 할게요. 어머니는 우리가 친자식 아니고 친며느리가 아니고 친손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우리 생일 안 챙겨주고 어머니 생일이나 아버지 생일 그리고 어버이날 이러면 이렇게 받으려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한테 뭐 해주셨어? 내가 친어머니라도 그러겠냐? 어? 당신이 어리니까 뭐 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 건들지 마. 당신은 맨날 자식 편만 들어? 내 편을 들어야 되잖아. 내가 당신 보고 왔지. 자식 보고 왔어? 며느리는 둘째에게 분유를 먹이는데 기리는 할머니하고 씻으러 갈 거다. 가자. 손 씻으러 가자. 우리 기리 손 어떻게 씻어? 응? 기리야. 아이들은 곧 잠자리에 들 시간.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해 연춘 씨가 소녀를 씻기기 위해 욕실에 들어서는데 그때 손 씻자. 엄마 제가 씻길게요. 응? 제가 씻길게요. 아니야, 내가 좀 씻겨보고 해. 우리 길이 손 한번 씻어보자. 그래, 한번 씻을 거야? 어떻게 씻는가? 이렇게 이봐. 직접 시범을 보이며 소녀와 함께 손을 씻는 연춘 씨. 그런데 또 어떻게 씻지? 어머니 애기 옷이 다 젖어버려서 젖어요? 젖어버리면 또 안 된 게 잘 씻길게. 애기 옷 다 젖어버리면 또 또 힘든 게 어머니 뜨거라. 어머니 너무 뜨거. 물 온도 맞추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연춘 씨는 머쓱해지는데 능숙하게 아이를 안고 씻기는 세환 씨. 물에 젖지 않도록 꼭 감싸 안은 채다. 잘 씻는다. 아, 그렇게 안고 씻어야 되는구나. 네, 안 그러면 또 옷 다 젖어버려서. 아, 어머니는 몰랐다. 괜찮네. 애기 수건. 자기야, 애기 수건. 아이 하나 제대로 씻기지 못하는 것 같아 연춘 씨는 무안함을 감출 수가 없다. 누가 씻겨줬어? 할머니. 할머니 씻겨줬어? 아이고, 깨끗해졌어? 아이고 깨끗하다. 할머니가 씻겨줬다는 말에 괜히 민망해진 연춘 씨. 어쩐지 더 다가가지 못한 채 한 발 떨어져 손녀를 지켜만 본다. 평소에도 어지간하면 아이 돌보는 건 아내와 둘이서 해결하려 하는 세환 씨. 첫째가 저랑 같이 씻는 걸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밖에서 일하고 오셨는데 힘드시니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뭐 다른 의도는 없어요. 네. 그날 오후 혼자서 놀고 있는 둘째 손자. 연춘 씨는 점심 식사 후 뒷정리에 한창인데 손자 우는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온 연춘 씨. 그런데 어머니 저한테 내가 기저귀 할게. 저한테. 아 내가 간다니까. 아니 또 아기가 좀 울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갈게요. 세안이 형이 너한테 아기 잘못 봤다고 혼났다. 응? 갚을게. 알았어. 밥 먹어. 맛있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첫 결혼에 종지부를 찍어야 했던 연춘 씨. 아이 돌보는 게 서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무척 서글프다. 후회된 생각도 약간 들고 아 제가 아기를 안 켜봐서 잘 할지 몰라서 그런 같다고 걔네들도 신임을 못한 것도 그렇고 마음이 조금 이럴 때 조금 속상하죠 많이. 많이 속상하죠. 많이 속상해. 많이 먹었어? 그렇게 연춘 씨는 손주 대신 강아지에게 못다한 정을 쏟아붓는다. 터덜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서 어디론가 향하는 연춘 씨. 1분 거리에 위치한 시어머니 댁이다. 어머니 혼자 계셨네. 어머니 나 술 한잔 먹으러 왔어 어머니한테. 막걸리 속상해서 정례 씨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데
연춘신 그런 시어머니께 속상했던 일을 모두 털어놓고 늘 그렇듯 정례 씬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준다. 아이고 그 순간에 눈물이 핑 돌았어 어머니. 그래가지고 에이고 내가 아기를 안 켜봤는데 아기를 맨날 봐준다면서 그런갑다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또 쭉 내렸어 어머니. 그래가지고 속상했어 지금. 그래서 어머니한테 왔어. 속상해. 술 한잔 먹으려고? 어, 그랬어. 그리고 한잔 먹고 풀어야지. 응. 어머니 빨리 한잔 제가 갖고 가? 어머니? 내가 주인인 게 내가 볼 거야. 구순을 앞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기꺼이 술상을 차려낸다. 연춘신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 시어머니는 연춘씨가 늘 웃고 있어도 속 썩을 일 많다는 걸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앉다 보면 울 수도 있고 안 울 수도 있는데 지게기다고 팍 차가?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가 다음에 뭐 민진이한테 타일러였구만. 민진이가 뺏어간 게 아니라 세안이가 뺏어갔다니까. 세안이를 또 야단쳐야지 그러면. 너희들도 키울 때는 그렇게 아깝고이 다 사랑을 주고 키웠는데 너그만 새끼 있냐? 그 사람 심정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뭐지냐 야단쳐야지. 근데 어머니는 맨날 내 편이야. 그렇게. 그래서 어머니한테만 오는 거야. 어머니 제가 따를게. 이 우리 며느리 아이를 품어보지 못한 며느리의 서글픔을 어루만져주는 시어머니. 얹혀있던 설움이 쑥 내려가는 것 같다. 막걸리 한 잔 먹고 하프로 뭐. 알았어요 어머니. 예. 근데 내가 잘못된 것이지 어머니. 왜냐면 내가 난 아들 아니라고 또 그냥 와서 또 어머니한테 금방 와서 이 얘기하는 거 봐. 내가 아기를 안 낳았고 맨날 아기 같은가 봐. 하소연 할 때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어머니. 하소연 할 때가 없으면 속에서 물 하다가 병 생길 거 아니야. 딱 속에 있는 거를 털어놓으면 속에 흐려나지. 응, 그렇지. 어머니 고마워요. 제 팬 들어줘서. 난 아직도 모르는가 봐, 아기를. 일찍 친정엄마를 여의고 첫 결혼에서는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던 연춘 씨. 무작정 자신을 감싸주는 시어머니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큰 위안이다. 얻은 게 더 많은 남편과의 결혼. 연춘 씨는 술 한 잔에 섭섭함을 내려놓는다. 잠시 후. 이리야, 할머니네 집 잘 갔다 와. 네. 잠시 처갓댁에 다니러 가는 아들 내외.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떠나는 자식들을 배웅하는 연춘 씨 부부. 오늘 밤은 단둘뿐이다. 잠시 후 홀로 길을 나선 연춘 씨. 도착한 곳은 묘목장이다. 가족들 틈에서 생각이 복잡해질 때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연춘 씨. 자신의 손길과 정성을 곧이곧대로 받아주는 묘목들이 애틋하다. 아이 보살피는 것처럼 이렇게 보살펴서 내가 항상 하우스 이렇게 들어오면 아 얘들아 잘 있었니 하고 이 얘기하고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아들 잘 딸처럼. 묘목장을 찾은 아들 내외. 어머니 차 여기 있네. 뭐 일하시나 보고 뭐. 어디서 일하신데? 어디 계세요? 안 보이시고 뭐. 수풀에 가린 듯 보이지 않는 연춘 씨. 있으면 아까 차가운 것도 보였어. 묘목장에 들어서는데. 어이? 사라져버린 자식 같은 묘목들. 아들 내외는 주문받은 아로니아를 포장 중이다. 한소리할 심산으로 씩씩대며 아들에게로 향하는 연춘 씨. 하지만 막상 모습을 보자 주춤거리는데. 아로니아 택배 들었냐? 네. 요즘에는 그래도 아로니아가 좀 빨리네. 빨리
많이는 안 나가도 조금씩은 찾네요. 조금씩은 찾아. 세안아. 네. 내가 오늘 그 하우스에 갔다 왔더니 네. 어머니가 해놓은 게 없어져 버렸더라. 묘목이. 묘목이요? 어. 아, 그거 말씀 들렸는데. 어. 또 뭐야, 저 손님 와가지고 정신 없다고 말씀 못 들었네, 그거는. 못 들었네. 네. 어머니 그게 스티 같아. 어머니는 하나하나 키운 게 하우스에서 키우는 게.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럼 어머니가 저희를 이해를 해주셔야지. 일단 어머님이 뭔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근데 꼭 그거를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와서 해야 되나? 저녁에 밥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지금 기분이 조금 나빴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어머니가 이따가 맨날 어머니를 속에다 담고 있는 거 뭐 싫어.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그게 문제야. 아니 저녁에 그냥 술 한 잔 먹으면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아니 왜 꼭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손님 온다니까 또 저는 항상 뭐 마음을 담아뒀다가 한 번에 그냥 어머 저번에 이랬어 저랬어요 하면 되는데 어머니는 그냥 와서 그냥 일하고 있는데 저기 고생이 많다라는 말을 난 절대 안 하고 어? 뭐 어제 또 묘목 없어졌더라 이런 말만 하니까 사실 저희는 기분 나쁘죠. 늘 대면대면 하기만 했던 세환 씨가 한바탕 쏟아붓자 어리나간 연춘 씨 생각지 못했던 아들의 말에 그만 해선 안 될 말을 뱉고 마는데 아 이놈들이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러나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러나 얘 말을 안고 그냥 가지간가 싶어갖고 그냥 너무 화나가지고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얘기를 한 것이요. 어머님이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아. 이게 말하다 보면은 내가 새어머니야 그러냐 친어머 아니서 그러냐 그만 하시니까 내가 말을 할게요. 어머니는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고 친 며느리가 아니고 친손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생일 안 챙겨주고 어머니 생일이나 아버지 생일 그리고 어버이날 이러면 이렇게 받으려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한테 뭐 해주셨어? 맨날 농사져 갖고 너네들 뭐 살게 해줬다. 묵은 서운함을 쏟아내며 선을 넘고만 새어머니와 아들. 차마 끼어들 수 없어 눈치만 보던 며느리 민진 씨가 뒤늦게 남편을 만류해 보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한테 처음부터는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 저기 보다라 속 안 상하게 어머니가 어머니 뜻이 그러니까 네가 이 얘기 좀 하고 그려봐. 평행선을 달리는 두 사람 결국 가자. 내가 친어머니라도 그러겠냐? 어? 와 가. 결국 하던 일도 저버리고 자리를 피해버리는 세환 씨. 연춘 씨는 그런 아들이 괘씸해 붙잡아 보는데 하지만 새어머니와 더 이상 무의미한 설전을 벌이고 싶지 않은 세환 씨는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집을 떠나버린다. 이 기막힌 상황에 진이 빠진 듯 주저앉아버린 연춘 씨. 그때 여기네 아들내미하고 아니 잠들 안 그러더니 내가 말하는데 지가 막 달라들고 지네들 서운한 점 다 얘기하고 하니까 더 속상하네. 나는 땀 흘려가면서 하우스에서 한쪽에서 일을 하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희원 씨.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아내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는데 당신이 어리니까 뭐 틀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 건들지 마. 그러면 갈등만 생기니까. 대뜸 아들 편을 드는 남편의 말에 황당한 연춘 씨. 아내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희원 씨는 계속 아들을 두둔한다. 당신은 맨날 자식 편만 들어? 내 편을 들어야 되잖아. 내가 당신 보고 왔지. 자식 보고 왔어? 당신 입장도 당신 생각도 맞아. 틀린 건 아닌데. 그치요? 자식인지. 우리는 부모고. 당신도 애들한테 얘기를 해. 나한테 맨날 저기 뭐 잔소리하게 만들지 말고. 첫째는 당신이 잘못이야. 당신이. 이제 당신하고도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아내를 차마 붙잡지도 못한 채 할 말을 잃은 희원 씨.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가 퍽 난처하다. 방에 들어와 홀로 마음을 사귀는 연춘 씨는 믿었던 남편마저 제 편을 들지 않자 고립무원이 된 듯
소외감이 뼛속까지 사무친다. 나는 날마다 손자 손녀 챙겨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거 갖다가 팔으니까, 팔아서 먹고 사니까. 그리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그 저기 때 안 챙겨줬다고. 바쁘다 보면 못 챙기고 또 그러는데, 내 배 아파서 애기 하나 낳았으면 저 마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친자식이라고 맨날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날 오후 일 문제로 잠깐씩 머무르는 읍내 아파트로 돌아온 아들 내외. 새어머니께 한바탕 쏟아낸 세완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듯 심란한 기색이 역력한데. 그런 남편에게 찬물 한 잔을 건네는 아내 민진 씨. 어머님한테 말 좀 이쁘게 하지. 그게 뭐냐? 응? 오빠가 말 좀만 더 이쁘게 했으면, 그냥 알았다고만 했으면 끝날 일. 그럼 자기도 알잖아. 나 원래 뭔 말 안 하는 거. 뭔 말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라 하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오. 그때그때 말해야지. 그때그때 말하면 쌈박 터지냐. 그때그때 얘기야 그래도 금방 풀리지. 그때그때 얘기 안 하니까 폭발로 이어져. 더 싸움 나지. 그리고 어머님이요, 애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씻기기도 하려고 하고 기저귀도 가려고 하는데 왜 다 나서서 그래. 내가 빨리 할래. 내가 빨리 하려고 했어. 그 어머니 밖에서 일하니까. 어머니 힘드시니까 내가 해줄란 거고. 그게 그냥 오해가 된 거지. 오해가 아니지. 어머님한테는 서운한 거지. 그래,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머님이 한다고 하면 어머님 하게 냅둬. 알았어. 그래야지. 아내와의 대화에 생각이 많아지는 세환 씨다. 복잡한 마음처럼 먹구름 낀 하루가 저물고.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리에 누워 있는 연춘 씨. 심란한 마음에 만사가 귀찮기만 한데. 나. 아이 건들지 마. 일어나 봐. 아이 싫어.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삐지고 그래. 나이 탓 마르지 말란 말이야. 뭐 너 또 누나? 이게 그냥. 아 싫어 누나.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나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먹어야 기운도 나고. 아 싫어 기운 내서 못들게. 단단히 마음이 상한 듯 남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연춘 씨. 평소 꿀이 뚝뚝 떨어지던 아내가 등 돌리고 누운 채 꿈쩍을 하지 않으니 난감하기만 하다. 그때 집에 들어서는 지원군 민진 씨. 희원 씨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는데. 어서 오라. 네. 자, 불렀다. 어머니 많이 하셨어. 누워 있어, 시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희원 씨는 고부를 위해 자리를 피해준다. 어머니야? 많이 화나셨어요? 아니, 뭐 화났나? 화나기는 그냥 뭐 했었어, 피곤해서. 야. 기분 푸세요, 어머님. 아이, 그냥 뭐. 그치, 뭐. 며느리의 방문에 한풀 꺾인 연춘 씨. 저한테도 그래요. 그런 어머니의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는 민진 씨다. 그동안은 참더만 어저께는 그냥 말을 해버리니까 그냥 나도 좀 더 짜증이 좀 났었다. 잘 보였어요, 어머니. 뭐라 해야 돼요, 오빠한테. 뭐라 하면 쓰겠냐고. 좋은 말로 해야지. 걔든 걔들을 하긴 하겠는데 이해는 가는데 또 그 현실이라서. 홀로 묘목장에서 일하고 있는 세환 씨. 늘 새어머니 몫이던 묘목 관리를 대신하는 중이다. 몸을 손절하냐? 네. 태연아, 네. 어제 네. 어머니가 저기 했던 건 네. 나는 또 네가 이해해라.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네가 어머니 이에서 저기 뭐더라 통장 만들었더라. 말했어요? 어 민진이가 네. 민진이가 갖고 왔더라고. 네. 미안해서 내가 너한테 지금 사과이로 왔다. 괜찮아요. 또 항상 있는 일인데 뭐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해야죠 뭐. 아, 네. 네가 이제 어머니가 말하면 네. 그냥 말하기 싫어도 네. 대꾸라도 한 번 더 해주고 네. 그래요 어머니 소원이요 그냥. 네. 노력할게요. 네. 노력하고 네. 네. 어제 일은 일단 한번 제가 이제 가족이 하니까 서로 이해하고. 네. 아이들도 내가 더 잘 돌보고 네. 또 이제 아이들 이제 뭐. 그 뭐 어린이날이나 그럴 때도 좀 챙겨보고 네. 안 챙겨봐서 그래 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좀 잘 살아보자. 네 앞으로 잘 서로 이해하시게요. 그래 알았어. 네, 알겠어요. 미안하다. 네 죄송해요. 네. 가족이라는 두 글자로 해묵은 갈등을 털어내는 두 사람. 비 온 뒤에 단단해지는 땅처럼 부대낌 속에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어머니와 아들이다. 남편 덕분에 보름달보다 풍성한 대가족을 얻게 된 연춘 씨. 남은 인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언제나 오늘만 같기를 바래본다.